모두 지우시고 파이썬 연습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식마디 연결을 누르시면은 은우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형진이, 태민이, 남윤재. 이렇게 자식마디를 선택하고 엔터 이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들 들어왔으면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질문의 내용은 지금 아까 마인드맵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한번 입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파이썬 부분 배웠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리스트와 튜플이죠. 리스트와 튜플. 한글로 쓴 사람들도 있고, 영어로 쓴 사람들도 있고, 리스트는 변경할 수 있는 엉뚱한 말을 쓴 학생들도 있네요. 자, 정답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리스트와 튜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한번 예제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리스트 변수명을 만들고 거기에 MLK라고 하는 스트링 세 개를 리스트로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면은 은우가 제일 첫 번째 답을 줬어요. 자기 이름으로 변수명을 만들고 KLM. 네, 저렇게 쓸때 주의할 것은 뭐죠? 네, 형진이도 대답을 해주고요. 어휴,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그렇죠. 주의할 것은 대괄호를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두 다잘 입력을 했습니다. 아직 입력 안한 학생들은 좀 다른 거 참고해도 괜찮아요. 단순한 거 참고해서라도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길이. 길이를 나타내는 방법. 그쵸? LEN. length 할 때, LENGTH에서 세 글자만 써서 LEN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LEN과 type을 입력하면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